자, 가볼까요? 옷도 하얗고, 이게 배경도 하얘갖고 좀 그렇네. 요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오슈 또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 좀 완전히 그냥 제 위주로 예, 좀 선별을 해갖고 볼게요. 관심 없는 거는 좀 제가 관심 없는 건 그냥 팍팍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제목이 독에 잡아먹는 남자. 무슨 상황인데? 저렇게 여자한테 머리 쥐어 뜯길 짓이 뭐가 있을까? 설명을 어떻게 알겠어? 이거 촬영한 사람은 그냥 시끄럽길래 창문 밖을 열어봤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더니 꿀잼각이 보여가지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을 텐데. 여기서 찍는 마당에 갑자기, 저기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이, 좀, 흔치 않은 상황 같아서요. 무슨 일이세요? 할수 없잖아.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잘못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뭐,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예, 머리끄댕이를 자꾸 질질, 예, 끌었겠죠. 이건 뭐지? 인천의 조건 사기치는 10대들. 아, 이게 예전에 봤던 거잖아. 차라리 돈 줄게, 때리지 말라고. 아이고, 쥐통만한 놈이, 어? 이 밤털만한 놈이 이단 날라치기라네. 조건 사기. 박하영 같은데, 이제 영화 박하영 같은데 나오는 그런 실사화네.
저 함정 수사하는 저 10대 애들이나 저 조건 하려고 어플 깔아갖고 저거 알아본 저 남자나 중년의 남자나 정말 환상의 콜라보다. 어? 진짜 환상의 콜라보야. 아이고야. 넘어갑시다. 이건 또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그 빌런 영상이 많네? 넘어가, 넘어가. 길다. 넘어가. 롤드컵 사상 첫 사회 우승, 새 역사를 쓴 페이커. 뉴스에 나왔네. 대상역 그 잡채네. 대상역. 이런 게 되게 통쾌한 것 같아. 손흥민이나 뭐 페이커나 뭔가 실력, 뭐 기량, 폼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페이커한테 물로켓이니 뭐니 하면서, 물로켓은 뭐냐면은 이제 페이커 까는 사람들이 물로켓이래. 물로켓이 뭐냐면 이제 물로켓 찌익 갑자기 확 솟았다가 찌익 하고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런 표현 같은 걸 이제 잠재우니까 그런 게 되게 통쾌한 것 같아. 안티 헤이러들을 입 다물게 만드는 그런 나 여전히 살아있다. 약간 뭔가 이런 모습? 나 여전히 건재하다. 손흥민도 그렇고 페이커도 그렇고. 그치? 왜 물로켓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롤 초창기 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스타크래프트도 어떤 많은 빌드들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발전돼 가잖아.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점점 더 발전한단 말이야. 난 그래서 지금도 뭐 펠마 뭐 이런 얘기 있잖아. 펠레, 마라도나, 호나우두, 메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 그때 축구보다 지금의 축구가 더 확실히 더 발전이 많이 되고, 더 그때 활동하던 선수들이 지금 오면은 과연 지금의 이 메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축구가 됐건 뭐 어떤 분야가 됐건 적응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지. 초창기 때 활동하면서 페이커가 옛날에 진짜 정말 그 명장면, 명경기 막 이런 것들 만들어냈을 때, 그때 롤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계속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페이커가 최연소 롤드컵 우승을 했던 선수이고, 최연장자이기도 한다면서, 그게 의미가 되게 큰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롤판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고, 그런 것 같아, 진짜.
그치,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페이커를 까는 사람들은 지금에서야 많은 어떤 그더 전문화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 판에 페이커가 적응 못할 것이다. 뭐 준우승하고 막 이럴 때마다 이제 아 이제 기량 꺾이고 에이징 커브 오고 요즘 같이 잘하는 애들 넘쳐나는 이 프로게이머 판에서 페이커가 과거에나 그런 잠깐 활약했던 그래서 물로켓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근데 이번에 정말 보기 좋게 롤드컵에서 우승하고 이런 걸딱 증명해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헤이러들 입 닥치게 만드는 그게 되게 통쾌한 것 같아. 전 세계 4억 명이 봤대잖아. 한국 롤드컵 역대급 흥행. 그리고 손흥민도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그 SKT1 우승 관련으로 업로드했던데? 동접이 1억 명이었대, 동접이. 동접만. 고트 맞지, 고트. 아, 요즘 이거 보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컴퓨터 산지 저도 한 2개월 정도 됐죠? 예. 지금 제가 쓰는 그래픽 카드 300 주고 샀었는데 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막 280? 289만 원? 14만 원, 15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아, 현타가 왔지. 아, 내가 너무 고점일 때 샀을라나? 근데 흐뭇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현재 쓰는 지금 현존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이죠? 지포스 RTX 4090, 예, 40 시리즈 나오고 나서 이제 가장 상위 하이엔드급인데 얘가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품귀 현상. 왜 그러냐면 요즘 그래픽 카드에 새로 탑재되는 신기술 중에 엔비디아에서 엄청 공을 들여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가장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엔비디아에서 AI예요, AI. 예, 그래픽 카드에 이제 AI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 사양을 높이면은 그래픽 카드 자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프레임이 줄어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사양이 안 좋은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사양을 낮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AI가 담당해가지고 그래픽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래픽이 되게 좋아. 그래픽이 되게 좋은데 더 넓고 멀리 보는데 거기에 연산되는 그 그래픽 그 카드가 쓰는 그 자원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AI 쪽에다가 이제 담당을 시켜요. 그럼 AI가 대충 이런 것이다라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픽을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눈이 보는 데는 똑같이 보이는데 AI가 그걸 처리를 하면서 가상 처리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근데 AI가 들어가는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픽은 되게 자원을 많이 안 쓰는 거야, 생각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을 조금 아끼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야. 또 내가 쓸수 있는 표현은 최대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런 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요. 아마 20번대 시리즈부터 그 기술이 접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40 시리즈가 그 기술이 접목되고 나서부터 더 많이 들어가요.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가격대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갑자기 AI 연상용 카드의 수출을 막습니다. 그게 9월이에요. 저는 딱 끝머리에서 산 거죠. 예. 미국이 AI 연산용 카드의 수출을 중국에서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그때 마지막 막바지쯤에 이제 제가 그때 구매를 3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 거고요. 판매를 하지 못하게 이제 막으면서 엔비디아가 꼼수로 저사양 AI 연산용 카드를 만들어 팔게 됐을 때가 아, 이거 2022년이네? 작년이구나. 작년이구나. 나는 올해인 줄 알았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래픽카드가 점점 동나겠죠? 예. 중국에서 이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막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4090 그래픽카드를 다 싹쓸이해 가요. 예. 뭐, 어떤 이유에서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엔비디아는 어쨌건 뭐, 중국에다가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중국 시장이 꽤나 수요층이 많을 텐데, 미국에서 그걸 못 팔게 해버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 2개월 뒤에 저사양 AI 연산용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그래서 너네 그것도 팔지 마. 너네 그것도 팔지 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마저도 막혀버린 거야. 중국에서 이제 4090도 못 팔게 되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에 와갖고 이 4090을 싹쓸이해 가요. 예. 중국에선 4090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미국에서 막으니까. 그, 유명 대학교, 중국의 어떤 대학교가 있는데, 연구소 같은 곳에서 AI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핵심 칩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미국에서 견제를 놓는 거죠. 미국에서는 왜 견제를 놓나요? 예. 경쟁인 거죠. 예. 견제를 하는 이유는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예.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예. 미국이야 뭐 중국에 크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예. 미래 산업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 칩중 하나가 RTX 4090에도 사용하는 칩이라서 수출을 막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보따리 상들이 와가지고 4090을 싹다 싹쓸이해 갑니다.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서 4090을 이제 중고로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놔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어색한 한국어로 구매하려고 연락이 오는 그 구매자가 있더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받은 유저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거 가격이 지금도 중고로 팔면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뭐팔 일은 없죠. 예, 내가 실제로 쓰려고 이제 비싼 그래픽 카드를 쓰는 거니까. 제게 이거거든요. 이제 지금 370만 원이잖아. 원래 한 300만 원대를 유지하던 카드였네. 나도 그렇게 싸게 산 것도 아니었네. 23년 9월 달. 거의 300만 원. 아니지, 아예 30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랬었어, 랄프가. 근데 뭐 시간 지나고 좀더 물량 풀리고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겠죠. 나도 조금 비싸게 주고 샀나 봐. 거기 이제 더 뭔가 프리미엄이 붙은 거지. 예. 그래도 올랐으면 흐뭇하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흐뭇하지 않죠. 이런 이슈가 있을 줄 알았으면은 두개 사다 놓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으면은 그게 사재기죠. 그게 대팔렘이고. 그죠? 근데 그런 미래까지 점쳐보고 누가 그래픽 카드를 300만 원짜리를 두 개나 쟁여놔. 미친 짓이지. 예. 뭐 300만 원대라도 저거를 쟁여놓고 있었다라는 게 다행이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잠깐만. 블라인드에서 카톡도 알아낼 수 있나? 남자친구 물건이 좀 작아서 고민이라고 글 썼다고 그랬는데, 이제, 블라인드가 아니라, 아, 이제 카톡이 아니라 블라인드 쪽지 그런 건가? 예.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맞죠? 블라인드 내에서 주는 쪽지인가 봐요. 꼭 카톡 같이 생겨갖고 카톡으로 오해했네. 블라인드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쪽지 기능인가 봐. 남자친구가 조금 작아서 고민이라고 글 썼다고.
커뮤니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좀 이거 보고 느껴지는 게 나는 진짜 커뮤니티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되게 남들에게 잘 이렇게 서술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런 형이 있고 그냥 정말 눈팅만 하거나 가끔씩 댓글 달거나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개인적인 고민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남자친구가 그게 작다고 올린 거 자체가 난 조금 솔직히 이해가 좀안 가. 어떻게 커뮤니티라면은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 자기 얘기를 풀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올린다라는 건 하나의 어떤 그냥 그뇌 대리를 맡기는 건가? 잠깐 뇌를 그 위탁하는 건가? 생각하기 자기 고민을 풀어놓는다는 게그 고민도 남자친구 물건이 작아서 고민이라고 참 푸념인가 보네 그지? 그래서 올렸는데 남자들이 온그 쪽지 내용들이다 사진도 보내고 막어 이게 그냥 이해가 안 가. 이 블라인드라고 한다면 그래도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크게 많지 않잖아. 겉모습으로 표현한다기보다 이제 무슨 일을 한다. 자기를 정의할 때 내가 가진 직업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그런 수단인 거잖아. 근데 이제 블라인드의 특성은 그 직업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 어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고 그 불특정 다수들도 다 자기가 무슨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어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게딱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게참 이게 진짜 직장인들의 내용이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남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친구의 물건 크기가 뭐 고민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그냥 좀 만족도가 좀 덜하면은 확실히 연애 그 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남자의 물건은 크게 매력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안 든다 나는. 부가적인 거지. 뭐 성격도 좋고 나랑 잘 맞고 나랑 개그 코드도 맞고 나랑 나에게 되게 편안함을 주고 뭐 외모도 괜찮고 근데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어떤 만족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 연애한다고 했을 때 아니 뭐 내가 부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고민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지. 아니 내가 자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오히려 불편하죠. 예. 앉아서 이렇게 볼일 볼 때도 막 자꾸 닿으니까 물에.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꺾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전 불편하죠. 예.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물건이 뭐 큰 거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일상생활 할 때 많이 불편해요. 12시 방향에 올려놓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빼꼼하고 내미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프리카 TV 10월달 채팅 악성 채팅 조치 리스트.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1차원적인 원색적인 비난은 사실 크게 뭐 긁히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제공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봤던 악플 중에 최고의 악플은 사실 엄마 나 왜 죽였어야 그 낙태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뭐 낙태라고 맞나 이게 좀 뭐 중절 수술 예. 그 애를 지웠다는 그걸로 이제 그 아 굉장히 좀 지능적이면서도 뭔가 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악플 같아. 엄마 나 왜 죽였어? 나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지?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끄집어내갖고 긁는 거잖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한참 맨날 거야. 한 뭐 10년이 넘었어. 근데 이제 뭐 그런 그게 사실이었는지 뭐 그게 이슈였는지 그런 걸로 이제 관련으로 이렇게 조금 불거졌던 이슈가 불거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엄마 나 왜 죽였어 그러더라고. 그게 난 진짜 좀 무섭더라. 오늘 남자 페니스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하게 되는데 주제가 그런 것이라 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올린 사람이 관심 있나? 이런 거에? 아니면 이런 게 유독 많이 보이네? 3cm 평범남 vs 못생긴 대물남. 못생긴 대물남을 하겠습니다. 여기 채널 성향이 MIB 여기 약간 좀 그런 성인 관련 채널 아니야? 이건 당연히 못생긴 대물남이 맞겠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고 또 3cm는 좀 심했잖아. 3cm는 너무 심했잖아. 아주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지.
여장 남자야? 주작 같다. 전문용어로 이제 CD라 그러잖아. 크로스드레서. 남자가 여자의 복장을 입고 사진 찍고 그거에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성적으로 뭔가 그 충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문용어로 크로스드레서라 그러더라고. 왜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 차승원 주연으로 나왔던 하이힐이라는 그 영화, 그게 전형적인 이제 크로스드레서잖아. 근데 이제 그 크로스드레서가 그냥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성애자고 그냥 여자의 옷차림 이거, 그러니까 어떤 그냥 악취미 같은 거지 뭐 사상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래. 게이 성향이 있거나 그런 게 또 절대 아닌 경우가 또 있대. 그냥 크로스드레서일 뿐이지, 그거를 좋아하고 즐겨할 뿐이지 막 여자가 되고 싶거나 그런 게 또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이제 좀 잘못 발현된 케이스일 수도 있지. 크로스드레서라는 게 이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억압돼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여러 환경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발현이 돼가지고 은밀한 취미처럼 뭐 원룸 같은 거 하나 계약을 해갖고 그 안에서 이제 여자 옷 존나 쌓아놓고 그거 옷 입고 사진 찍고 올리고 뭐 그런 계정 하나 파놓고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자기 만족처럼. 근데 이런 복장을 하고 뭔가를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건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이분법화 돼 있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렇게 입는다는 거는 정신도 이미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애써 부정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모르겠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묘하게 내가 한 지금은 아니지만 한 6년 전? 8년 전? 뭔가 되게 짧은 남자 머리를 하고 보이시한 복장을 한 그런 여자한테 뻑이 간 적이 있었지. 뭔가 되게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톰보이라고 하더라고. 톰보이. 단발스럽게 조금 머리 긴 남자 정도의 단발스럽게 되게 쇼컷을 한 여자, 그리고 가죽 잠바 입고 뭔가 옷도 약간 남자같이 입고 뭐 피어싱도 좀 하고 그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여자한테 뻑이 간 적 있었지.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약간 남성스럽게 막 목소리도 막 깔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거든 내가 그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만났는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매력있게 느껴지더라고.
톰보이. 사귀었지? 좋았었던 것 같아. 되게 매력적이다, 톰보이는. 근데 걔가 막 남자가 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양성애자였다. 아니 뭐 우연찮게 이렇게 좀그 인스타를 알게 됐는데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되게 걔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도. 머리 짧은 여자가 매력이 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 스타일이 있다는 거지. 수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난 남자 살결만 스쳐도 뭔가 소름 돋는 사람인데. 되게 남성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고 보이시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되게 좀 정복욕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그렇다. 그래서 뭔가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그런 매력들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여자의 뭐 포지션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황의조. 황의조가 이제 그 불법 촬영 혐의 관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얘기가 된,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이 있는 거는 이제 둘다 찍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 된 거라면은 이제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피해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만의 아주 개인 프라이버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그 그런 영상인데 이제 해킹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은 그건 이제 피해자가 맞죠. 뭐 찍긴 찍었으나 유포를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뭐 그런 영상물을 유포한 것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니까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사실상 이제 영상을 올린 거는 이제 여자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영상을 유포한 여자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던 것은 황의조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여성 편력이 좀 심하고 바람기도 좀 있고 또 이렇게 문란하고 이런 사생활을 폭로함에 있어서 이 영상을 첨부한다. 근데 이 영상은 황의조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영상이다 라는 전제하에 황의조는 피의자가 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영상을 찍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냥 황의조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포를 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사실상 이제 그 영상을 유포한 죄가 되는 것이죠. 경찰이 불렀다라는 거는 불법 촬영 정황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여자가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 혹은 이제 영상에 보이는 내용. 근데 여자가 이제 조사할 때 아마
동의하지 않고 찍었다고 얘기했을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겠죠. 아직도 저는 좀 뭔가 그 여자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사생활이 더럽고, 뭐, 여성 편력이 강하고, 바람기가 심하고, 문란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정말 그런 영역이잖아요. 사적인 영역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적인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남들에게 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게 뭔가 호소하듯이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나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라는 거지. 누가 피해자라는 거야? 그 사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야? 다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다. 근데 이런 사실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자가 유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예, 문제가 있는 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유포를 한 여자가 다른 여자랑 황희조랑 이제 그 관계하는 영상을 갖다 유포한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힌 거죠. 예. 그러니까 황의조는 불법 촬영을 했고, 그거를 알게 된 다른 여자가 유포를 했다. 근데 그 유포로 인해 황의조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영상에 나온 여자도 이제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명확하게 따져야겠다. 죄에 대한 지분이 황의조도 있다라는 거지. 그 여자가 한 짓에 있어서는 황의조도 피해자가 될수 있겠지만 영상을 찍은 본인이 또 피의자일 수도 있다. 그런 거지. 예. 뭐, 안타깝네요. 예. 복잡하네요. 이래서 그 아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지만 너무 문란하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은, 예, 좋지가 않다. 그죠? 아주 안 좋게 가버리면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잖아.